진짜 한두 마리도 보기 어려운 애들이 여기는 지금 수십 마리가 깔려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이. 와, 얘는 퀄리티의 그 절정인 것 같은데, 이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아, 이 친구가. 네. 자, 다시 가고일로 한번 넘어가자. 얘는 이제 오, 저 이거는 처음 본다. 뭐지, 이거? 핑크 색깔인데? 네, 핑크 베이스예요. 핑크 베이스. 지금 색 보정 아닙니다, 이거. 진짜 핑크 색깔이에요, 완전히. 우와, 미쳤다. 핑크 베이스가 생각보다 없지 않나요? 이 정도 핑크 베이스는 아직 국내에 제가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저 처음 봐요, 이거. 그냥 이거 핑크 베이스의 레티클이죠, 이 친구도.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얘는 핑크 색깔이야. 그냥 핑크색 아고일이야, 핑크색 아고일. 근데 지금 이게 논파예요. 아, 이게 발색이 안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진짜 자랑의 끝판이거든요, 네. 끝판. 와, 지 자랑의 끝판이네요, 진짜. 이거 왜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 레드 쪽 패턴을 지금 많이 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패턴색보다는 베이스 핑크만 딱 강조되는 친구잖아요 지금. 네,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 제가 셀렉해가지고 아 남자라는 핑크. 네, 그 그렇죠. 이름도 핑크보이. 아, 이름이 핑크보이예요. 네, 핑크보이. 아하, 장면 센스가 없으시군요. 다른 애들도 혹시 이름 붙여놓은 거 많으신 건가요? 그룹 명이 SS 그룹인데. SS요? 네. 무슨 뜻이죠? 그게 솔라 시스템이라고. 아, 태양계. 네, 태양계에 들어가는 애들은 SS 그룹이라고 따로 명칭을 주고, 그룹마다 이제 브리딩 라인이 다 틀려지게.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그룹을 정해서 거기 네. 이렇게 막 영입을 넣고. 네. 그 얘는 SS에 못 들어갔겠네요, 보니까. 네, 못 들어가죠. 이해는 가요, 지금 여기 다른 애들 보니까. 재밌네요, 여기. 잠깐만 인큐베이터 한번 좀 열어볼게요. 어딜 가나 제일 보면서 제가 부럽다고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아, 진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적어놓으셨네요. 자,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어느 사육방에 오던 이 인큐베이터를 열어보고 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보여요. 각자 펴있죠. 이제 줄다 펴있고, 이름 막 꼼꼼하게 막 적혀있고, 약간 변태 기질이 약간 보이시잖아요. 되게 꼼꼼하게 잘 인큐베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발지는 슈퍼헬치인가요? 네. 슈퍼헬치로 보는데. 품체급은 지금 다 산란 중인 애들이 오. 좀 있어가지고. 뭐지, 이거? 와, 이게 아까 전에도 설명하셨다시피 가고일은 크면 클수록 패턴이 번지고 이제 저 온몸을 덮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미쳤습니다. 와, 꼬리 보세요. 시뻘겋습니다. 와, 얘는 투밴드 포밴드가 바로 붙어버렸네요. 예, 네. 붙어있고 식스밴드도 엄청나게 굵게 나와있고요 지금. 정도면 얇은 거예요. 이게 얇은 거예요. 와, 미쳤다 진짜. 이제 산란 준비하고 있는 암컷 성체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리고 얘는 팬텀 아이라고 해서, 팬텀 아이. 여기 보면은 검은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동우성으로 유전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아니고,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지나야지, 이제 눈동자에서 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3년, 4년 크면서 이제 점점 퍼져서 눈이 까맣게 변하는 거죠. 과거일은 이게 색감이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이뻐서 보는 맛이 있어요. 진짜 눈이 즐겁다고 해야 되나? 저 촬영하면서 너무 즐겁네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헐. 허허. 이거 참. 밤 갈수록 더 미친 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이 스트라이프, 고퀄리티 스트라이프 가고일게 거의 딱 표본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깔끔하면서도 좀 강렬하다고 해야 되나? 얘는 화이트 베이스예요. 대비가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데. 얘가 이제 농파 되면은 베이스는 화이트로 변하고, 라인은 썩은 포도주? 썩은 포도주요? 네. 썩은 포도주? 포도주인데 좀 썩어서 진한 포도주? 이쁜 표현이 많은데, 그 하필 많은 색깔 중에 네. 썩은 포도주 표현력이 좀 독특하시네요. 가골개코 이름 붙은 유래가 이게 머리에 뿔 때문인데, 이 친구 되게 그 특징이 잘 보여요. 하필 여기만 딱 화이트 베이스 색이 좀잘 올라와 있어서, 얘는 좀 뿔이 좀 강렬하게 좀 보이네요, 다른 친구들보다. 야, 제 청바지에 붙었는데 이대로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네요. 꼬리까지. 와, 보이시죠? 고퀄리티 가고일개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딱 보여주는 듯한, 붓으로 막 그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컬러 라인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 다른 컬러 라인이요? 네. 오, 아, 이게 잠깐만, 여기는. 페어링장이에요. 아, 페어링장. 네. 뭐야 이거? 얘는 이제 배에 알이 들어가 있고요. 네온 컬러 라인으로 네온빛 도는 개체들만 모아서 추경을 따로. 카메라 색상이 나중에 제대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형광색이에요. 엄청 밝아요 색깔이. 와, 이게 열어도 열어도 끝이 없네요. 이 집안 도대체 뭐 하는.
약간 비어디 드래곤으로 치면 코랄 글로우 이렇게 밝고 선명한 색상을 띠는 친구들, 예, 그런 라인들을 그렇게 부르던데. 야, 이 볼때기 쪽, 아 볼때기, 쪽 얼굴 볼 쪽이, 오우 식스밴드도 엄청 강렬하게 두껍고요, 이 친구는. 등쪽 보이시죠? 완전 가득 차있고. 또 뭔가요? 또 안에 뭐가 미쳤다. 얘 짝이구나. 얘도 네온 컬러. 네. 네온 컬러 화이트 베이스에 레드 스트라이프. 약간 오렌지 네온이라 보시면 돼요. 아, 오렌지 네온. 네. 화이트 베이스라서 그런지 더욱더 좀 약간 오렌지가 부각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화이트 베이스를 좋아해가지고. 아, 화이트 베이스. 네. 뭐, 유난히 화이트 베이스 혹시 뭐 좋아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지. 대체 퀄리티를 볼 때도 네. 라인이나 확실하게 누구나 딱 봐도 잘 보이니까. 네. 베이스는 상관이 없어요, 퀄리티랑. 밴드나 네. 패턴들이 더 중요하다. 네, 라인이나 패턴이나 색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베이스는 굳이 퀄리티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네. 그런 애들도 이제 어허, 이 옆구리가 미쳤네요. 네온 컬러인가요? 네, 네온 컬러의 브라운 베이스. 그 베이스랑 대조돼서 엄청 강렬하게 보이네. 얘도 지금 살짝 팝은 됐는데 논파가 더 예쁜 게 있지. 얘는 스팟 부자예요, 스팟 부자. 와, 그렇네요. 위부터 진짜. 다리, 네. 그 다음에 얼굴에 보시면. 오, 진짜네. 11자 스팟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진짜 코팅에 일자로 쭉쭉. 이거 바디 페인팅한 것 같은데, 바디 페인팅. 와, 진짜. 여러분, 이건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색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조적인 색깔들이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그림 같아, 그림. 또 무엇이 나오나요? 허허허. 이제 머리까지 스팟이 있고, 등도 엄청 넓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다 이런 고퀄리티 가구들이 있으니까 가구는 원래 이렇게 색깔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 노멀 가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지금 첨부를 해드릴게요. 진짜 한두 마리도 보기 어려운 애들이 여기는 지금 수십 마리가 깔려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이. 와, 얘는 퀄리티의 그 절정인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제일. 아,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지금? 와, 지금 이거 제가 아마 음성 처리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예, 분영차 한 대입니다 그냥. 미쳤네요 진짜. 얘는 SS 아이돌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네, 얘는 주피터. 아, 주피터. 그 알도 저기 보면 주라고 적힌 게 예. 얘 알이 나와, 후손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알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기대가 되네요 진짜. 등, 옆구리부터 시작해서 색깔도 화사할 뿐더러 패턴도 꽉꽉 차있고 이렇게 멋진 바구들 진짜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라도. 와, 저는 진짜 지금 실물 보면서 너무 눈호강한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 영상 찍으면서 계속 감탄사만 계속하네요. 저는 이 금액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약간 의심은 했고,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제가 5억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편집도 염두를 했었어요. 만약 제가 보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 싶으면 저는 편집을 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대구에 계신 지젤린 가구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찍으러 다니지만 이렇게 즐겁게 찍어본 적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파충류 변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라서. 진짜 앞으로 행보가 좀 많이 기대되는 분이니까 또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찾아와서 멀리서 계시면 못 보시니까 저희 채널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보시라고 한 번씩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이상으로 파충류 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씨, 너무 맛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괜찮은데.